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내는 마마무 나와주세요. 자, 레드몬 앨범으로 돌아온 우리 마마무. 네, 멤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조용히 서주시고요. 일단 단체 인사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세요,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제 인사 또한 역시 멋진 화음으로 인사해주셨고요. 이제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나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완전체로 또 마마무 멤버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번 앨범 레드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레드몬은요, 저희가 이번 컨셉이었던 4시즌 포폴러 중에 두 번째 앨범이고요. 또 여름과 또 여름의 색깔인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쳐서 레드몬이라는 앨범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또 6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위기들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열적인 뜨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네, 올여름은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정열적인 뜨거운 노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별령이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어요, 레드몬. 예. 그래도 뜨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되게 좋은 레드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뜨거운 앨범 수록곡 중에 우리 기자님께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이 있다면요?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잠이라도 자지라는 곡인데요. 우선 이번에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이동 생에서도 이렇게 먼 걸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첫 번째 곡 잠이라도 자지는 이제 저희가 원래 이 곡이 처음에 그 장난처럼 그냥 너무 이제 저녁에 피곤해서 좀 말장난을 이제 저랑 휘인 양이랑 같이 이렇게 치다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그거를 한번 노래로 만들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했는데 정말로 노래가 돼서 굉장히 듣고 있으면 참 웃긴데 또 비트는 또 굉장히 진지해요.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곡이니까 들으시면 아마 입가의 미소가 좀 머금어지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정하겠습니다. 잠이라도 자지. 실은 두 분이서 장난으로 좀 시작했던 것이 음악으로 완성이 됐네요. 그렇죠. 심지어 약간의 디스도 좀 담겨있다고 들었는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엄청난 디스. 엄청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 야, 원래 팬분들 사이에서도 비글미가 좀 가득한 마마무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의 디스전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악무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예, 화가 많이 담겨있는 그런 곡이죠. 대단합니다. 정말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두 분이서 어떻게 서로 장난을 추구받았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예, 심지어 놀라운 가창력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랩도,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잠이라도까지 이제 노래를 들어봤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다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들도 궁금해집니다. 자, 혹시 어떤 곡들이 또 수록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코스믹 사운드 연인분들의 곡인 여름밤인 곡이라는 곡이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별이 언니의 그런 무서운, 정말 여름밤에 하는 그런 무서운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스토리들로 이렇게 곡이 탄생하게 됐어요. 남녀 특집인가요, 거의? 그렇다 말이죠. 호러송. 그거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너나해라는 저희의 타이틀곡이죠. 너나해 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박우상 작가님께서 작곡을 하신 이제 장마 곡이 있고요. 장마 잘 들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별이 언니의 또 솔로곡인 셀피시라는 곡이. 이기적이라는 뜻이죠? 네, 있습니다. 예. 아주 이기적이네요, 진짜. 레드몬에서 분명히 거의 다 했네요. 이게. 각자 앨범마다 이제 솔로가 한 명씩 그렇죠. 예. 옐로우 플로워 때는 또 우리 화사 씨가 또. 아, 맞아요. 예. 일정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순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딱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도전장을 한번 내미는 겸, 그리고 청순 컨셉으로 하늘하늘이라는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야, 이 파워풀한 마마무에게 청승, 하늘하는 네, 도전, 성공입니다.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는데 예. 왜냐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그래도 저희에도 이런 면이 있다라는 모습을 그래도 대중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오, 역시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마마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틀곡 소개를 잠시 해주셨는데 너나 해. 예, 무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너나 해라는 노래는 저희 마마무가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했어요. 그 최신 라틴 음악의 한 형태인 레게톤이라는 장르에 또 처음 도전을 하게 됐고 이 너나 해 후렴구 가사를 보면 난 언제나 너너너너 하는데 이제 너는 언제나 나나나나 한다 그런 것처럼 좀 이기적인 이성에게 일침을 가하는 일침을 날리는 그런 굉장히 강렬한 곡입니다. 일침을 가하는 강렬한 곡? 혼내는 곡? 혼내는 곡이에요? 혼내는 곡. 아까 저 잠이라도 자체도 많이 혼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많이 혼내시네요. 그건 이제 저희가 화가 나 레드라서 남미의 또 색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레게풍의 예. 예, 알겠습니다. 야, 90년대 김건모의 레게 열풍을 불러일으켜 했는데 거의 10년 만에 이제 마마무가 또 라틴 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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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정렬과 도발을 아주 뮤직비디오에서도 마음껏 뽐냈던 화사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딱 서주시고요. 자, 레드문이라는 앨범을 들고 돌아온 마마무의 화사양입니다. 아, 이제 곱창은 잊어라. 이제는 정렬과 도발만이, 예,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도발적인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는 화사양입니다. 카리스마 넘쳐요. 좋습니다. 자, 시선 오른쪽도 살짝 예, 보시고요. 어떻게 계시면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자, 왼쪽에 계신 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빛이 정말, 예, 정렬적이면서도 역시. 네, 왼쪽, 저, 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주자, 화사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마무의 두 번째 멤버, 휘인양 나와주세요. 역시 카리스마 있는 보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휘인양입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이번 레드먼 특히 타이틀곡 너나에의 이제 캐릭터 컨셉이 정렬과 도발입니다. 여기가 납니다. 네,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휘인양도 마음껏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습니다. 야, 마마무 오늘 이렇게 예, 정렬적으로 듣다 보니까 올여름 더위 예, 싹 가시겠는데요.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휘인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마무의 리더 솔라양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대로 도레미 파솔라. 예,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본명 용선언니로 불리고 있는 솔라. 제 친구 지금 중앙부터 친구가 김용선이거든요. 자, 중앙부터 대신에 자, 정렬과 도발. 자, 카리스마 갑니다. 좋아요. 자, 슬슬 도발하죠. 슬슬, 아, 슬슬, 슬슬 시동 겁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방송을 하기 시작하셨다가 역시, 너나네, 예, 멋진 포즈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자, 왼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좋아요. 슬레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앨범 레드문 문별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자, 각자 이제 캐릭터 색깔을 소화해야 되는 프로젝트 앨범의 주인공이죠? 자, 레드문의 주인공 문별양입니다. 아, 정말 아까 좀 폭발적인 랩 부분에서 정말 예, 이상민 씨를 능가할 정도로 흥지척이 나버려. 아, 분별이야, 흥지척 좋아요. 흥지척 좀 구이 좋습니다. 예. 자, 정렬적인, 도발적인 카리스마 눈빛. 아, 좋습니다. 예, 그렇죠. 도발적이에요. 카리스마 있죠? 예. 자, 오른쪽도 한번 시선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마지막으로. 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좋았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이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드문 두 번째 앨범을 들고 나온 마마무 내부의 카리스마를 맘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 단체로 너나해 포즈겠죠? 예. 아, 도발적이에요. 정말, 아, 너나의 그 앨범은 정렬과 도발입니다. 예, 남미. 자, 이번엔 또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아, 이번 앨범 세레모니 정말, 예, 눈빛들이 아주, 예,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름 체감되는 우리 마마무입니다. 자, 이번엔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팬들에게는 좀 비글비가 가득한 또 그룹이다 보니까 살짝 좀 사사하게 좀 예, 자 자연분방하게 마지막 정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마무 느낌 살려서 자 마마무 느낌 살려서 자, 이번 레드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릎 봐 내가 지금 와